오늘 볼 선을 오늘 통보하는 게 말이 되냐? 알았어요. 볼게요, 선. 이번에도 네가 좀 도와줘야겠다. 여기서 맞선 자리 입고 가로 골라봐. 진영서 씨? 네. 강태무라고 합니다. 뭐야? 왜 이렇게 잘생겼어? 쩌는데? 진영서 씨 맞죠? 네. 강태무. 강태무? 우리 회사 사장 강태무? 오늘 맞선 본 진영서 씨랑 결혼하겠습니다. 뭔 짓을 한 거야? 맞선 나가서 뭔 짓을 했길래 강태무 사장이 결혼해서 그러냐고! 마주칠 때마다 이상한 행동이. 나도 베이비 놀랐죠? 호공했죠? 어, 괜찮아, 괜찮아. 이 괴상한 멘트야. 막, 나 잘합니다. 어쩌고 이상한 특이한 멘트 하러 오시고 나도. 진짜 사람한테 얼굴을 싫어. 두 번째 만났을 때 결혼하자고 프로포즈했습니다. 합시다, 나랑 결혼. 문어다리 기억나요? 양다리. 저 걸친 적 없어요. 세 다리, 네 다리, 문어다리라는 건가? 그쪽이 진영서 씨라고요? 네. 뭐 무슨 문제라도. 큰 문제가 되죠. 가짜 진영서 씨. 남의 이름 신분 사칭하는 거. 사기라는 거 몰라요? 네? 아니 사칭이라뇨. 내가 며칠 전에 진짜 진영서 씨랑 맞선 본 남자입니다. 진영서 씨, 나랑 맞선 분 가짜 진영서는 누굽니까? 진짜 이름은 뭐야? 직원이고 숨긴 거고요. 딱히 잘못한 게 없는데. 진짜 이름 되면 나중에 알아챌 수도 있는데. 금희여, 금희해. 등장 위치 어둡다더니 내가 사내 맞선에. 제가 가리기가 나서요. 애가 신하리. 신하리. 아, 신금희. 해요. 말하니까 너무 섭시하네. 아, 미안했어. 신금희 씨 있다나, 신하리 씨 있다나. 이건 똑같네요. 정말 모르겠습니까? 시간당 미끔찍하게 싫어하는 내가 왜 주말 내내 신하리 씨 남친 노릇하는지. 누구셔? 아, 반갑습니다. 하리 씨 남자친구 강태무라고 합니다. 왜 SNS까지 뒤져가면서 뭘 좋아하는지 찾아보고. 회사에도 미운 채 여기서 이러고 있는지. I'm Mr. Mattis. I'm actually in the middle of something right now. I'll call you later. 정말 모르겠냐고요. 네? 나 신하리 씨 좋아합니다. 가짜 연애가 아니라 진짜 연애가. 예쁘네요. 사실 7살 때 부모님이랑 같이 와서 먹었던 거예요. 부모님 사고
때문에 난 거예요. 사실 부모님은 날 원망하고 계신 게 아닐까. 엄청 많이 행복했었나 봐요. 그래서 꿈에서 조차 얼굴을 보여주시지 않으시는 건 아닐까. 아까 태무 씨가 부모님 얘기할 때 얼마나 환하게 웃었는지 알아요? 그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어요. 얼마나 많이 사랑받고 자랐는지. 그 누구보다 행복하길 바라실 거예요. 내가 부모님 얘기를 꺼내면 대부분 사람들은 어쩔지 몰라는 표정으로 나한테 미안하다 그래요. 고마워요. 이렇게 말할 수 있게 해줘서. 우울한 날 내게 얘기해. 힘이 돼줄게. 잘 자요. 난 비 오는 날 싫어합니다. 애가 어린 나이에 부모님 교통사고를 다 목격하고. 빗길 사고라고 했지? 응. 그래서 비 오는 날엔 운전대도 못 잡는 데잖아. 나 남자친구 생기면 이런 날씨에 해보고 싶었던 데이트도 있었는데 나 그거 할래. 원래 비 오는 날에는 지하철이 최고야. 막히지도 않잖아. 했으면 다시 한번 미안해요. 그게 아니라 내가 잘 보고 싶은 여자한테 내 약점을 어떻게 설명해야 덜 구차해 보일까 싶어서요. 하리 씨 같은 또라이는 처음이라 신선했거든. 오늘 저녁 같이 할래요?
빨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 사이 다 알았으면 좋겠다. 까칠하게 생기긴 했는데 뭐 은근히 남 잘 챙겨주는 것 같기도 하고. 나는 분명 좋아한다고 고백했습니다. 좋아하는 여자가 그렇게 저돌적이고 섹시하게 키스해오는데 어떤 남자가 가만히 있습니까? 사장님이 내 남친이에요 라고 떳떳하게 얘기하고 싶다고요. 신하리 씨, 더 다가오면 나 다시는 하리 씨 안 놓칩니다. 그땐 키스 값은 키스로 넘겨야 하지. 제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, 신하리 씨. 하는 거예요? 아, 더 이상 못 헤어져 있겠으니까 우리 그만 결혼해요.